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7,894명으로 사흘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주 같은 날보다 1만 9,510명 늘어 주간 증가폭은 1.22배, 두 주 전과 비교해서는 1.5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. 특히 위중증 환자는 31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위중증 환자는 한 주 전부터 200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78일 만에 300명을 넘어선 규모입니다.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2명으로 84.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루 사망자도 34명으로 60세 이상이 29명에 달합니다.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 유행 정점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 다행히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꺾이면서 다소 예상했던 25만 명보다는 낮은 수준인 20만 명 이내의 수준의 환자 발생 가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백신 4차 접종이 미접종자보다 사망률을 90% 낮출 수 있다며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때 진단받지 않아 위중증, 사망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코로나 검사를 꺼리는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종서입니다.